지난 시간에 쳤던 거 다시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사 파트 확인 시험지. 자, 그래서 1번. 다음 중 부사의 꾸밈을 받지 못하는 녀석을 골라라. 부사는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찌 시니까? 어찌라는 말 뒤에 어울리지 않는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어찌 어떤, 형용사는 어떤 시죠? 어찌 어떤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명사는 것이니까. 어찌 것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뭐니까? 하다시니까 어찌하다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부사는 무슨 시니까? 어찌시니까 어찌어찌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문장을 꾸며준다는 말은 어찌시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자다가도 치면 when, where, how, 자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야 부사가 뭐야? 이러면 when, where, how, why 하면 잡는다. 그렇습니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됨으로써 문장 전체를 뭐 해줄 수 있다?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꾸밈을 못 받는 녀석은 명사이겠죠. 다음 부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슨 시니까? 무슨 시니까? 어찌 시니까? 뭐 해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 수식어라고 한다. 오케이. 호환성 검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동문양 안 하셔도 되고요. 너는 왜 나타났니? 오케이. 너무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사에 무슨 시에 어찌 시에 밑줄을 쳐라.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진짜 많이 하다 선생님.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녀석을 골라라. Listen carefully and repeat. Listen carefully and repeat. Listen, 뭐 해라?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그렇죠. 주의 깊게 들어라. 잘 들어라. 세심하게 들어라. 어찌? 세심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뭐 하세요? 반복하세요. carefully가 꾸며주는 말은 뭐죠? 이 사람이 어쨌든 꾸며줘야 되잖아요. Listen. 그렇죠. 어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carefully고요. 그 다음에 he lives alone. 끊어있게 하면 각각 무슨 신지 다 나오죠. he live. 그가 뭐 한다? 산다. 어떻게 산대요? 혼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산다? 혼자 산다. 그래서 alone. 어쩌시고요. 그 다음 3번. 많이들 틀렸더군요. he came back to his hometown. 그가 뭐 했대요? came 했답니다. 어떻게 came 했대요? back. 오케이. back의 뜻이 뭡니까? 다시 란 뜻이니까 어떻게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왔다? 다시 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his hometow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그렇죠. 어디서라고 써있는데 어디죠 어쩌죠. where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찌시는 back하고 to his hometown이 무슨 시다? 어찌시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으로 어디로 고향으로 어떻게 다시 뭐 했다? 왔다. 그렇습니까? Okay, Ralph and Jenny work together. 누가? Ralph and Jenny가 뭐 한다? Work 한다. 어떻게? Together. 그렇죠. 같이 일한다. 함께 일한다. 그래서 together. 어떻게 일하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어떠시고요. 그다음에 she went there. 누가? She가 뭐 했다? Went 했다. 누가 뭐 했다고? 어디로? There. 그래서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re가 어찌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들 맞췄는데요. C를 틀리셨던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번에는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라. 똑같이 끊어 읽기 합니다. 누가 The Big Bird가 뭐 한다? Flies 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어찌시가 없고요. No. 어떻게 난대요? 낮게. 그러면 낮게 낮게 크니야, 낮게 새야, 낮게 난다야. 그래서 flies가 꾸밈을 받고 있죠. 어찌 난다, 낮게 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식하는 말에 동그라미, 이 B 같은 경우에는 어찌시 두 개를 해놨는데요. 어떤 친구는 잘 눈치를 채고 잘 풀었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친구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베리가 꾸며주는 말과 투데이가 꾸며주는 말이 다르죠. 오케이, 일단 she looks very nice. 누가 뭐 한다? 누가 she가 뭐 한다? Looks very nice. Nice 한다. 언제? 오늘. 그래서 to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very는 매우란 뜻이죠. 그러면 매우 멋진이죠. 매우 멋진. 그래서 very가 꾸며주는 말은 뭐다? nice다. 그러니까. 오케이. 언제 매우 멋져 보인다? 오늘 매우 멋져 보입니다. 어찌 멋져 보인다? 어찌 어떤 매우 멋진. 그렇습니까? 이 베리라는 어찌 씨는 어떤 씨인 나이스, 어떤 멋진, 어찌 어떤 매우 멋진.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리는 나이스를 꾸며주고 투데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다음, the rabbit runs too fast입니다. The rabbit runs too fast. 누가? The rabbit. 뭐 한다? runs 한다. 어떻게? too fast. 너무 빠르게 말이죠. 너무 빠르게 달린다. 자, 그러면 여기는 too는 너무고요. fast는 빠르게죠. 오케이. 그러면 너무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어찌? 어찌? 너무. 오케이. 빠르게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그러니까 이 to, 만약에 문제가 to에다 미칠 거라면 답은 fa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빠르게,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to를 미칠 거는 게 아니고 fast에다 미칠 거라서요. 그럼 빠르게랑 어울리는 말, 빠르게 토끼야, 빠르게 달린다야, 빠르게 너무야.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빠르게 꾸며주는 것은 달린다죠. 그러니까 fast가 꾸며주는 말은 runs고요. too fast가 함께 runs를 꾸며준다 라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2는 뭘 꾸며주기 때문에 2는 fast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서 2하고 fast 둘 중에 하나만 빼봐라 라고 얘기한다.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2하고 fast 둘 중 하나를 빼라 그러면 누구를 뺄 수 있어요? 그렇죠. 2를 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뜻은 비슷한 거죠. The rabbit runs fast. 그렇게 하면 2가 없으면 토끼가 빠르게 달린단데. 근데 빠르게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 빠르게,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너무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다음, later she became a princess. 나중에 그녀는 뭐가 되었다? 공주가 되었다. 언제? 나중에. 누가? she가 뭐 됐다? princess 됐다. 그럼 la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되었다를 꾸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답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언제 공주 됐다? 언제 공주 됐다? 나중에 공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The subway comes right on time. 누가? the subway가 지하철이죠. 뭐 한다? comes 한다. 지하철 온답니다. Right on time, 뭔 뜻이에요? 그렇죠. 딱 제 시간에, 딱 정각에,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on time, 시간에 맞추어. 정시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문제 낸 거는 right이 꾸며준 거면 right. 그러면 정확하게 지하철이야, 정확하게 온다야, 정확하게 정시에야. 정확하게 정시에. 그렇죠. 정확하게 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정시에. 어찌 정시에, 어찌 정시에, 정확하게 정시에.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뭐하고 똑같냐면, C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C에서 어찌 C가 어찌 C를 꾸며줬죠? 마찬가지. 여기에 on ti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어찌시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어찌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 정각에 온다고? 어찌 정각에 온다고? 정확히 정각에 온다고. 알겠습니까? 어찌 빠르게 달린다고? 너무 빠르게 달린다고. 그러니까 빠르게라는 말은 런스를 꾸며주죠.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정시에라는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이 무슨 시로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어찌 시로서. 근데 그 어찌 시를 또 꾸며주는 게 right이란 말이고 오른쪽 아니고 정확히란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이거 숙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아니고요. 오케이. 아주 비슷하네. 어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퀴즈 풀지 말라고 한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 퀴즈 풀지 말라고 했는지. 자, 다음 숙제는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 순서대로 하라 그랬고, 제일 먼저 뭐부터 열어? 로봇앱을 여는데, 먼저 듣고, 읽고, 녹음하기까지 하고, 퀴즈는 아직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 이번에 뭐, 클래스카드 앱 열어서, 거기 단어 익히 막습하고, 그 다음에 파슬이 뭔지, 이런 것들 익히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바로 퀴즈를 풀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열심히 찍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단어를 아니까, 단어의 뜻을 아니까 이제 뭘할수 있게 되었어요? 끊어읽기를 할수 있게 되었죠. 그쵸? 끊어읽기를 하면 좀더 문장의 뜻이. 아, 에어컨 좋구나. 끊어읽기 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더,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란 말, 끊어, 그 다음에 뭐 끊어읽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가 끊어읽기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뭐야, 이거. 이거, 이 글씨, 이 글, 여기 써 있는 이 글씨 어디 밑에 있어, 이거. 오늘 숙제 밑에. 아, 그렇죠. 왜못 봅니다. 와. 아, 그 너무 작아요. 이해가 너무 길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귀찮다. 이거 싫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입고 해가지고 글읽기를 잘안 하는데 글읽기 뭐책 같은 거 제발 좀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뭐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꾸준히 글읽기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문제에서 그런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비난한다. 여기까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선생님 분명히 한글로 써있는 거 읽었어. 비난한다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이 사람이 뭔 얘기 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비록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종종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 비록부터 넘어선다까지 해서 뭔 얘기한 거야? 네. 무슨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것들은 사회 전반, 즉 사회의 역사적 발달과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한 사람이 과도한 지출이나 신용카드의 남용 때문에 빚을 진다면 다른 사람들은 종종 그 문제가 개인적 실패의 결과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초적 생활 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 빚을 간과한다. 대조적으로 중간 또는 상위 소득 계층에서 과도한 지출은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는 주로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집중적으로 마케팅의 대상이 된 이른바 좋은 삶과 관련된다. 뭔 소리예요? 여기 손이 안 좋아. 니네 수준이 아니죠, 아직.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글읽기를 안 하면, 자, 갑자기 뭐, 뭐야, 이런 어떤 글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이게?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모든 과목 중에. 국어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고요. 제발 좀책좀 읽으세요. 이거 뭐 학원 선생님이 하란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책안 읽으면. 자, 문제는 뭐냐? 이게 해설지입니다. 해설지, 답지. 지금 방금 써 있는 게다 뭐로 써 있는 거야? 영어로 다써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어로 이 내용이 다써 있고,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게 비어 있어. 이게 비어있고, 이걸 영어로 밑에 선택지 다섯 개가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있는 거.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고르는 문제야.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뭐예요? 예? 1학년. 고등학년. 예.
아, 고등학교 전. 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다음 글의 흐름으로 봐서 However, thinking about it this way overlooks that among people in low-income brackets who have no other way than that to acquire basic necessities of life. 얘가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거. 솔직히 하고 가는 거 5번. 여기 뭐 Have you heard someone say he has no one to blame but himself for some problem in every life? We often blame people for creating their own problems, although individuals. 네. 어? 다 들어온다. 됐고요. 오늘 할 일 많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보레토. 아, 또 로그가, 아, 잠깐만요. 로그가 없군요. 오케이, 제목은? Look at fossils. Look at fossils. 오케이, 글 쓴 사람이 누구래요? It's by Rachel Rice. Rachel Rice. 오케이, focus question.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it? 글씨가 이거 안 보여? 아니 저기 가려도 나왔어요. 데미지 못 보는 거 아니야? 나같이 What are fossils?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Okay, include living form path. From 아닌 거 알죠 이거? 네. From이 아니고 form입니다. Form. 그 다음에 past, fossils, stunning.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Okay, 다같이 fossils are clues.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About the long ago past. Fossils can form.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And are covered quickly. Okay, dinosaur dies in mud. Dinosaur dies in mud. Dinosaur bones are covered. Dinosaur bones are covered by layers of rock. By layers of rock. Layers. Layers. 그러니까 fossils이 form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뭘까요? 그렇죠, 과정이죠. 그러니까. Okay, 계속해서 some of the covered dead things turn to stone. Some of the covered dead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The stony fossils show details. The stony fossils show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and looked or lived.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Okay, dinosaur bones turn to stone. Dinosaur bones turn to stone. Okay, bone하고 stone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케미컬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는 뭐가 되고 bone은 서서히 rock이 되고 주변에 있는 rock은 서서히 bone 비슷한 calcium 같은 어떤 엘리멘트를 hold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석은 bone이 아니고 rock으로 rock이 된 거죠. rock으로 바뀌고 bone이 rock으로 바뀐 거죠. 오케이, 다음 그래서 한번 bone fossils are uncovered. Bone fossils are uncovered.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될까요? 오랜 시간이 걸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 얘가 막 걸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죠. 갑자기 물이 흐르지 않다가 물이 흐른다든지, 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뭉기라고 하죠. 솟아오르면, rise up 하게 되면, 이렇게 uncovered 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부터 좀 쉬워집니다. This fossil shows plants. This fossil shows plants.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야지. What details does it show? 방금 대답해도 됩니다. What details does it show? You can see. Do you think it's flower? Yes. No, it's leaves. They are leaves. Okay, you can see stem, right? Stem and leaves.
이거 K. 다음, this fossil shows shells. This fossil shows shells.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Okay, what details does it show? It shows. We can see many stripes, right? Yes. And it looks like coma. Okay. Righ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fossil shows teeth. This fossil shows teeth.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You can see fangs. Right? Fangs. Maybe it's this animal, maybe not herbivore, it's vertebrate. Hunter, predator. Right? Plant eater or meat eater. What? Which one? Meat eater. Meat eater. Maybe this animal is meat eater. And have very big ogumni. Okay. Ogumni는 영어로 뭘까요? Okay. 그 다음에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있어요? 화서. 화성에 가면 있다.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고성이죠, 고성. 아, 비슷하다. 고성에 가면 있다. 네, 다시. This fossil shows footprints. This fossil shows footprints.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새토끼 모양. Oh, this footprint has three toes, right? Three toes. Three toes. I don't know. No good. 됐습니까? Oh, I can see something weird. This foot is heading downward. Oh, this footprint has upward. Maybe two animals came across, right? Came across. Right? This is the. This fossil shows bones. This fossil shows bones.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Oh, it looks like fish, but it has four legs. Yeah. Right? Yes, sir. Mm-hmm. Well, it has very long spine. Spine. Yeah. Right. Okay, and it has very long toes. 손가락. It doesn't have hands. Only legs. Good feet. Right? Okay. This fossil shows abs. This fossil shows abs.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동그래요. Oval, not circle. 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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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y are all broken. Why? Why were they broken? Crash. Oh my god. Okay. You have seen the process of making fossils in the previous pages, right? Okay. Huh? Yeah. A lot of pressure. Ah, yeah. Why the pressure? Oh. Pressure. What is pressure? 눌리는 거. 압력. 아하. So, the eggs were broken. 그래서 아무래도 깨웠다. 아. 어떻게 원어민 선생님한테 묻습니까? This fossil shows poop. This fossil shows poop.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Choco ice cream. Oh, it looks like a chocolate cream. Oh, looks delicious. Oh. Okay, I think. Faking hips. Right? Okay, now,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Fossils keep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What clues can you find? What clues can you find? Okay, what clues can you find? It's a fossil of a fish. Okay, not only fish, there are shrimps, right? Okay. Okay,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4번. 오케이, okay, 요건 하지 마시고요. 혹시와 혹시라고 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okay. 힌트 실마리가 보이네요. 힌트 실마리. 클루죠. 클루.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뜻이 비슷한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요. 오케이, 하나는 어찌시나 어떤시죠. 오케이, 어찌 어떤시로서 전에는 뭐예요? Overtime. Ago죠. Ago. 그러니까 여기 부사라고 써있죠. 또는 현종사. 그러니까 어찌시로서 전에, 어떤시로서는 어떤 이전의. 됐습니까? Ago. Ago.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예요? Past. 이름시죠. 됐습니까? 본문의 이름시로 쓰였죠. 무엇? 과거. 됐습니까? 어떤 과거? 이전의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뭔 이전의 과거? Long ago past. 가 되는 거죠. Long ago past. 됐습니까? 어찌 어떤, long은 어찌시가 되는 거죠. Long. 어찌 길게. Ago. 어떤 이전의. 무엇? 과거.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길게 이전의 과거. 그러니까 먼 옛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됐습니까? 그래서 from long ago past란 말이 나죠. From long ago past. 됐습니까? 아주 먼 과거로부터 나온 from long ago past. 통째로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먼 이전에, 아주 옛날에, 옛날에서 튀어나온 from long ago p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생명체가 보이네요. 생명체. Living thing. Living thing이죠. Living thing. 오케이, 그러면 죽은 거는 뭘까요? 살아있는 건 living thing이면 죽은 건? Dead thing. 오케이, 죽은이라는 어떤 시가 필요하죠? 죽은? Death. Dead죠, dead. Death는 이름시입니다. 죽음. 다이는 무슨 시예요? 다이는? 하다시고요. Death는? 이름시고요. 무엇이고요. 무엇 죽음. 뭐하다 죽다. 얘는 어떤 시. 죽은. 됐습니까? 오케이. 죽은 thing. Dead thing. Living 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는 어찌 시고 하나는 어떤 시네. 오케이. 그래서 급한 퀵이죠. 어떤 퀵. 됐습니까?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무슨 시? 어찌 시.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맞아. 빠르게 급하게. Quickly. 오케이, 그 다음에 덥다 cover. 그러면 덥다 cover의 반대말 아까 슬쩍 나왔는데 discover. discover도 있어. uncover도 있고 discover 발견하다 uncover. 덮개를 벗기다. 됐습니까? cover, discover, uncover. 됐습니까? cover. 오케이, 그 다음에 from이 아닌 거 보이죠? from 말고 뭐예요? 쟤는 어떻게 읽어요? form이죠, form. form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form 잡지 마라. 형태를 형성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똥 form 잡지 마라, 뭐예요? 똥의 형태를 만들고 있지 말아라. 됐습니까? 똥 form 잡고 있네,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 form이 이거예요, form. form 잡고 있네, 할 때 form이 영어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형성하다, 어떤 모양을 만들다, form이었죠. form.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인공, 뭐? Fossil. 오케이, 빠르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화석. Fossil. 오케이, 단서 인말이. Clue. 계속해서 쭉. Ago. Ago. Past. Form. Living thing. Cover. Quick. 오케이, 그 다음에. Quickly. 이런 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일단 조개 같은 것의 껍질이 보이네요. 조개 껍질. Shell. Shell이죠. Shell. Shell. 오케이. 그 다음에 돌 같은이 보이죠. 돌 같은. 돌 같은. Stony. 그렇죠. Stony죠. Stony. Stony. 오케이. Stony가 돌 같은이면
스톤하고의 관계죠. 스톤은 뭐예요? 돌. 돌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아,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rain, rainy. 맞습니까? rain, 비죠? 네. 그렇죠. rainy, 뭐예요? 비오. 그렇죠. 어떤 시죠? stone, 이름 시죠? 네. 돌이죠. 근데 여기다가, 저, 이는 좀 보기 싫으니까 없애고, y를 바꾸니까, 돌 같은 stony.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 시에 y를 붙이면 어떤 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stony. stony, 돌 같은. 그러니까 돌 같은 사람이면 냉담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이런 뜻도 되고요. 돌 같은도 되고요. 그 다음엔, 삑다구가 보이네요. 뼈. bone. bone이죠, bone. bone. 그 다음에 식물이 보이네요. 식물. plant. plant. 오케이. 그 다음에 발자국이 보여요. 발자국. footprint. footprin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로 바뀐다가 보이네요. 뭐뭐로 바뀐다. turn to. turn to. change to. turn to. 됐습니다. 오케이. turn to a stone. 뭐예요? turn to a stone. 돌로 바뀐다. 말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 뭐 세부 내용, 묘사 이런 거 보이네요. 자세한 내용. detail. detail.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똥이 보이네요. 똥. 똥은 뭐예요? poop. poop. 오케이.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 ov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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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형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 형이 아니고요. 가 어떤 시란 말이고요. 명이라고 써 있는 건 이름 시, 동이라고 써 있는 건 하다 시, 그다음에 두라고 써 있는 건 어찌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빠르게 뒤져보겠습니다. 뭐뭐로 바뀌다. Turn to. 오랜 시간. Overtime. Overtime. 그다음 stony. Detail. Plant. Shell. Footprint. Bone. Poop.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쵸? 다음 뭐 할 거니까? 통문장? 그쵸. 통문장 해야 되니까. 오케이. 프린트물 다들 꺼내셨죠? 봅시다. 칼질 한 번. 그래도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쌍방인지. 아. 오. 훌륭한 쌍방. 미스, 잘 지내봤어? 아니야, 한 번, 오늘 처음 해봐. 오늘 처음 해봤어? 네. 오, 꼭 칼질 잘했는데?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제일 짜증나죠? 자, 그게 끊어있게 되려면, 근데 일단 무슨 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보통 얘기하는 해석이라는 게 되어야 하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비켜줘.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그렇죠.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화석은 단서다. 오, 화석은 단서다. 잘했네요. 그렇죠. 잘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끊어 있기는 틀리지?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다부터 찾으니까 누가 fossils가 뭐다 clues다. fossils는 땅콩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 한다부터 찾는 거. fossils are clues. 그래서 어떤 About the long ago past. 끊을 때는 한 군데도 없고, 어떤 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화석은 단서다. 먼 과거에 대한 어떤 단서? 어떤 단서? 먼 과거에 대한 아주 먼 옛날 과거에 대한 어떤 단서? 아주 먼 과거에 대한 단서. 아, 매우. 이전의 과거에 대한 단서.
그러니까 이런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단서는 단서인데 어떤 단서. 그리고 이 about에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이 about을 보고 아직 안 배운, 곧 배우게 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전치사라고 한단 말이죠. 전치사. 네, 뭐뭐에 대한, 이거 앞에 오는 전치사는 좀 이따가 뭐, 이제 문법 시간 전에 배우겠지만, 전치사는 뒤에 무슨 시를 어떤 이런 시를, 이런 시를 지금과 같이 무슨 시 바꿔주거나 어떤 시로 쓰거나 또는 어찌 시로 쓰고 싶을 때, 이름 시를 어떤 시나 어찌 시로 바꿔주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는 in, on, at 이런 것들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죠, 과거. 이게 그러니까 이름 전치사라는 건 앞에 붙는 말이란 말인데 누구의 앞에 붙는다? 이름 시 앞에 붙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실마리. 얘들은 꾸며주는 말이니까 없어도 뜻이 통하죠. 그렇죠? 과적은 뭐다? 단서다. 자, 여기 선생님이 다른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수식어. 그렇죠? 수식어는 없어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큰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가리니까 뭐 어떤 뜻이었냐? 과서사 구문지 버터 팻. 과적은 뭐다? 힌트다. 실말이다. 뭐에 대한? 과거에 대한. 됐습니까? 근데 이거 좀 과거는 과거인데 화석이니까 그냥 과거는 아니고 어찌 어떤 과거 과거 아주 먼 이전의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화석은 오케이. 선생님 꼭 이렇게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쓰라고? 네. 알겠습니다. 화석은 아주 먼 과거에 대한 실마리다. 뭐였더라? Fossils are clues about the very long ago past. Long ago past. Fossils are clues.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아,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그렇죠.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 문장까지 맞추고 싶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ssils can fall from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다 붙어 살아야죠. 누가다. 누가? Fossils. 뭐다? Can form이다. 그러니까 Fossils can form.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뭐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뭐 한다. 찾았죠. Fossils can form이다. 주어와 동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화석들이 뭐 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이거는 누가 뭐 한다죠, 이거. 누가 뭐 한다? 누가 죽는다. 근데 앞에 뭐 붙였어요? 왜? 붙였으니까 이 부분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체가 죽을 때. 그렇습니까? When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얘기했죠. When 뒤에 묻는 문장에 오면 언제? When 뒤에 그냥 묻지 않는 이런 평범한 문장에 오면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자를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는다고 써있는데 앞에 왜 붙을까? 생명체가 죽고. 그리고 자 커버 뭐 하다 했어요? 커버 덮다입니다. 덮다 했죠. 덮다. 그렇죠. 그러면 얘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당연히 뭐 할 거고? 3단 변신 하겠죠. 커버의 3 시끄럽다 이 자식아. 커버의 3단 변신은 뭐? Covered 아, 첫 번째 녀석은 하다시의 원형, 두 번째 녀석은 하다시의 과거형,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죠. 얘가 뭐 하다니까 덮다니까. 얘는 그 뜻이 뭐예요? 덮인. 그렇죠. 덮인이죠. 덮인. 됐습니까? 누군가가 덮었어. 내가 뭐를 덮었어. 내가 자, 뭐 딸내미 밤에 새벽에 3시에 왔더니 배 다 가고 자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불을 덮었어. 그럼 딸내미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 덮여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입장 바뀐 하다 씨라고 절대 안 했어. 입장 바뀐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씨니까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그리고 are covered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덮인다. 근데 앞에 왜 붙을까? 덮일 때가 되는 거지, 덮일 때. 덮인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 뜻이 뭡니까? When living things are covered의 뜻은 생명체가 죽고 그리고 덮일 때. 네. 어찌 덮일 때? 어찌 덮일 때? 빠르게.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정보는 뭐냐? 뭐, 누가 뭐 되려면, fastest가 form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누가 일단 뭐 해야 되고, living thing is die 해야 되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돼야 돼? 아, covered 돼야 돼. 알겠습니다. 덮여야 되는 거죠. 훅 같은 걸로. 근데 그냥 덮여서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덮여야 돼? quickly 하면 빠르게 덮으니까 뭐 산사태 같은 거 이런 거 났을 때 화석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끊어읽기대로 쓰겠습니다. 우리말스럽게 안 하고요. 오케이. fastest can form. 이건 can form이다. 있다.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생명체가 죽고 빨리 죽던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석들은 형성될 수 있다. Fossils can form. Fossils can form. 누가 뭐 하고 뭐 할 때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나중에 통문장 시험 칠 때 R 빼먹는 사람 분명히 나온다. 됐습니까? 생명체가 죽었는데 덮어요. 죽었는데 덮여요. 죽었는데 덮여요. 그러면 덮사에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고 어떤 시를 하다시 하려면 비동사 필요하니까 are covered 거죠. 그냥 covered 아니고. 됐습니까?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이런 거 안 해봤어. 오케이. 그렇습니까?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간은 다 돼버렸네요. 꼴랑 두 문장. 아, 예. 오케이. 예? 왜 두 문장이라 해야죠. 안 걸려? 아,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 한글이 써 있겠지? 그렇죠. 영어 쓰면 되겠지?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